월성 원전 부진의 방사성 물질 누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월성 원전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이 부실 공사로 파손된 사실이 확인됐고, 더구나 한수원은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정확한 원인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에서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태로 민주당 의원들이 조사에 나선 현장. 지하수에서 방사능이 높게 나온 원인에 대해 한수원이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건 확인을 했어요, 지금. 그럼 어디서 새는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 새는 걸 막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일하시는 분도 수천 명이 계시고. 특히 한수원의 차수막 관련 부실공사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월성 1호기 핵폐기물 저장 수조의 방사능 확산을 막아주는 차수막이 설비 보강 공사 중 파손됐지만 이를 6년이 지나 우연히 알게 됐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호기, 3호기, 4호기를 계속 연달아 똑같은 공사를 하려고 그때 도면을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아 여기 밑에 차수판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저희들이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럼 차수판이 손상이 됐었겠구나 그래서 인지를 하였고 또 공기 중 삼중수소가 물로 전이된다는 한수원의 주장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고 월성원전 본부장도 스스로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공기 중 삼중수소 전이에 대한 논문이 지금 많이 없어서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님 검증이 좀 같이 필요한다는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도 의혹 제기 이후 한수원은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고 진상규명 의지도 찾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사와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어디서 새서 어디로 흘러서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게 제일 위험하다. 알고 내보내는 게 위험한 게 절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찾아주십사. 구멍이 났으면 구멍을 막아주시고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그 길도 차단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방 조치까지 취해주셨으면 좋겠다. 엉터리 공사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 차수막을 파손시켰고 삼중수소 누출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서 한수원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으로부터 독립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